자, 저희가 그 55페이지 테이블에 보시면 이제 그 최댓값 상수, 뭐 최소값 상수 이렇게 구하는 게 있으신데요. 이 상수를 구하는 거 앞에 보시면 대문자 바이트 점 맥스 밸류, 맥스 언더바 밸류 이렇게 써져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대문자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형 변수는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이제 래퍼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챕터 2입니다. 변수를 선언하는데 래퍼 클래스에 대해서 좀 이제 실습을 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new 한번 해보시고요. 자, 클래스인데요. 래퍼가 WRAPP이야. 래퍼. 이건데 클래스니까 맨 앞자리 대문자로 써야 된다. 그죠? 래퍼 example. 이거 example. 이렇게 해서 한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랩이 이게 막 가수 랩 하는 랩이 아니고 비닐 포장지 이렇게 음식 쏟아지지 말라고 이렇게 포장지 감싸고 할때 사용하는 게 랩입니다. 래퍼 클래스. 해당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을 쓰십니다. 됐으면 이제 메인 체크해 주시고요.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눌러서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 래퍼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은 기본형 변수의 분통이고는 이제 별표 두개 쓰겠습니다. 기본형 변수. 저희가 기본형 변수. 저기 이런 걸 래퍼 클래스라고 하는데 HTML을 좀 배우신 분들은 뭐 H2 이런 정도 쓰시고 좀 배우신 분들은 아시죠? 이런 이제 래퍼 클래스. 클래스. 오탈자 엄청. 이런 스펠링이었습니다.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H2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마우스를 여기 지금 래퍼 클래스를 저장하고 이제 마우스를 갖다 이그젬플에 마우스가 되시면 여기 이제 타이틀에 이렇게 이제 좀 진하게 쓰기 위해서 H 태그를 사용하거든요. 헤드 태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쓰고요. 기본형 변수에는 다른 프로그램 처리가 돼 있지 않아요. 그 변수를 가지고 처리하는 메서드를 추가시키는 거예요. 추가해 놓은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근데 이제 기본형 변수 값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본형 변수 값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입니다. 안에서 집어넣어서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래퍼 클래스가 있으면 기본형 변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있어요.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죠. 그래서 얘를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래퍼 클래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모양이 래퍼 클래스처럼 생겼어요. 아시겠죠? 생겨서 사용하고 있고요. 기본형 변수 클래스를 얘기하고, 뭐 br 쓰시면 이게 줄바꿈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br. 줄바꿈을 해서 p 태그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br를 쓰셔도 되는데 줄바꿈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마우스가 되셔서 이제 br 태그를 안 쓰고 엔터를 치면은 이제 줄바꿈이 되지 않아요. br을 쓰셔야 줄바꿈이 되세요.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용해 주시고요. 자, 기본형 변수를 가지고 처리하는 변수를 추가하는 클래스고요. 그맨 앞에 대문자로 쓰는 거죠. 각 기본형 변수의 맨 앞자를 대문자로 처리합니다. 처리하는데 딱한 가지 구분이 되는 거 있죠? 단. 저희가 여기에 처리를 하고 이제 단 클래스 이름을 처리해서 쓰고 단. 그 int는 저희가 인티저로 쓰시는 거죠. 인티저. 이렇게 원래 int의 풀네임이 인티저입니다. 풀네임이 인티저인데 그냥 int 많이 쓰다 보니까 int 써 가지고 인티저라고 위기를 해 주거든요. 해 주는데 원래 풀네임은 인티저입니다. 아시겠죠? 되었나요? 그래서 요 대문자로 쓰실 때 이렇게 인티저로 사용합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갖다 저장하시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설명이 줄바꿈을 해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처리 맨 앞자리를 대문자로 처리하는 클래스를 의미하고 단 int는 인티저로 처리를 합니다. 바이트는 바이트로 처리를 하시고요. 쓰십니다. 맨 처음에 int 쓰시고요. 이제 요게 지금 이제 기본형에 해당되는 건데 int a 쓰게요. a 이거로 사용하시고요. shift 쓰시고요. 세미콜론 찍을게요. 잘 들어가죠? 네, 이거는 뭐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인티저 이거로 쓰시면요. 여기다가 10 인티저 쓰면 b 그 i 인티저 a 이거로 10 쓸게요. 예, 잘 들어가죠? 예, 되셨나요?
잘 들어가요. 잘 들어가는데 얘는 클래스고요. 얘는 기본연비소. 얘는 참전연비소. 얘는 주소를 얘 10이라는 걸 딴데 갖다 놓고 알고 보면 얘 10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을 둘러싸고 있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여기 데이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요거를 이렇게 저장해서 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근데 원래는 new 하려면 new 그 new IA 20을 집어넣었는데 new 하시고요. integer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아, 이게 안 나오네요. 좀 느려서 봤는데 컴퓨팅 계산하고 있어요. integer 아 귀찮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10 입력하겠습니다. 세미콜론 찍겠습니다. new에서 생성해서 넣는다. 아시겠죠? 생성해서 넣는다. 되셨나요? 이게 원래 기본이에요. 생성해서. 아, 클래스니까 new에서 뭐 한다? 메인 메모리 올린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뭘 갖고 있어요? 주소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중간에 거 뭐예요? 그럼 중간에 거. 신기반기 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요게 지금 명확하게 잘안 보이시는데 지금 IA에다가 중간에 IA에다가 쓰겠습니다. IA에다가 A를 집어넣죠. A. 그 이게 지금 A는 그냥 변수 이름인데요. 얘는 이제 기본형입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시고 사용입니다. 사용돼서 쓸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됐죠? 예, 요거는 이제 요게 인티자에 해놓은 값을 인티자에 집어넣은 거는 이해되시죠? 요거까지는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지는 않으시고 밑에 있는 게 문제죠. 밑에 있는 거는 뉘에서 생성을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들어가요. 아시겠죠? 요런 것은 이제 원래 그 인티저 int 값을 그 인티저로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인티저로 넣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얘는 이제 그 이렇게 쓰는 것을 이제 박싱 언박싱인데 자동 박싱이 된다. 이렇게 박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싱이 된다. 자동 박싱 되겠죠? 인티저는 클래스에 집어넣어져서 이게 이제 사용이 될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인티저 요거에 의해서 여기 인티저 타입인데 요거는 클래스의 인티저예요. 클래스의 인티저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값이 들어간다. 거꾸로 하겠습니다. 자, A를 인티저에 해당되는 A를 IA로 집어넣자. 예. 어? 오류 안 나요? 아시겠죠? 오류 안 난다고요. 이해되시죠? 예. 이거는 얘는 A라는 것은 값만 운영하는 값이 달러 한 개만 있는 거예요. 여기 AI는 값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값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꺼내서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사용이 된다. 찍어보시면 되는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시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형 변수 A 이렇게 찍겠습니다. A 땡땡 쓰시고 플러스 A 찍으시면 되죠. 찍으셔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요. 그 다음에 참조형 변수 IA 땡땡 써가지고 IA에 해당되는 값을 이렇게 찍어보시는 거예요. 찍어보시고 실행해 봅니다. 시소가 없으면 이렇게 찍히지 않습니다. 절대. 프로그램에서 여기 시소로 출력을 하세요라는 게 없으면, 출력할 내용이 없으면 여기에 있는 콘솔 창이 열리지 않아요. 절대로. 이해되시겠죠? 열리지 않고 실행은 된것 같은데 분명히 시소가 있어요. 그런데 콘솔이 어딘지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윈도우의 쇼 뷰의 콘솔 클릭하라고요. 아시겠죠? 클릭해서 찾아서 열어보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잘 들어갔는지 여기 실행했더니 여기 10이에요. A는 10, AI도 10. 됐죠? 이걸 복사합니다. 하나, 둘, 셋, 복사. 예. 이렇게 A에다가 IA를 집어넣고 잘 되는지 다시 실행해 보는 거죠. 실행해 보시면 이상 없이 잘 들어가요. A를 IA에다가 잘 집어넣어서 10이 그냥 출력이 됐다. 됐죠? 출력됐다. 그 밑에 있는 것도 잘 되나? 또 복사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서 다시 출력을 해 보시는 거죠. 그 IA를 A로 집어넣어라. 그래서 해보니까 출력은 똑같이 됩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출력이 되네요. new에서 요거 20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20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시면 그 IA에다 20을 집어넣었어요.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실행합니다. 실행해보시면 IA는 20이 되죠. 예. 마찬가지로 IA 있는 내용을 A에다 다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얘 뉴에 있으니까 참조이네. 얘 주소니까 A에다 못 집어넣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요거 그대로 A 이꼬로 IA를 집어넣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클래스를 래퍼 클래스라고 한다. 됐죠? 예, 요거는 뭐라 한다고요? 박싱이라고 얘기한다. 예, 요건 뭐라 한다고? 요거 박싱되어 있는 클래스를, 클래스에 있는 값을 풀어서 값만 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자동 언박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동 언박싱. 값만 풀어서 얘를 포장지를 풀어 헤쳐가지고, 아시겠죠? 풀어 헤쳐서 값만 가져온다. 그래서 오토 언박싱을 자동적으로 자동 언박싱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예, 요렇게 해서 그 쓰시는데, 어떤 프로그램 보면은 이런 클래스 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클래스 데이터인데 나는 데이터를 인티저로 INT로 선언을 했어요. 아시죠? INT 선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인티저 타입, 이런 그 클래스 타입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클래스에 해당되는 데이터로 이제 이렇게 바로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박싱 언박싱이 돼서 충분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데이터 교환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박싱과 언박싱이 이루어져서 데이터 교환이 된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이 가족 최대값과 이런 그 래퍼 클래스든 래퍼 클래스 안에는 뭘 가지고 있냐면 이제 최대값, 내가 허용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고 있다요. 내가 그 허용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쓰시냐면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한번 찍겠습니다. 그 저희가 인티저로 썼으니까 인티저 점 쓰시면 여기에 뭐라고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시는데 여기 빨간색 S가 뭘까요? 빨간색 S 스태틱 아시겠죠? 이 파란색 F는 뭘까요? 파이널 아시겠죠? 파이널은 여기 F로 되어 있는 파이널은 그 값이 변경되지 않는다예요. 값이 변경되지 않는다. 이걸 그래서 요거를 변수라고 이해하지 않고 상수라고 이해해줘요. 형태는 변수 형태라서 저는 이제 상수 변수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이게 이제 그 리터럴이랑, 그래서 상수로 쓸 수 있는 건 리터럴과 이 여기 지금 상수 변수가 그 상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값이 변하지 않는다. 되셨나요? 이때 모양이 F가 이렇게 붙어요. F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값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야, 최대값과 최소값 이렇게 같이 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안 된다. 되시겠죠? 사이즈나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 이제 변하지 않는 값으로 계속 갖고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맥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맥스 밸류라는 게 있어요. 엔터칩니다. 그 맥스 밸류, 최대값. 그 다음에 최대값 했습니다. 최대값, 저희가 인티저의 최대값입니다. 저희가 이제 쌍따옴표 찍을게요. 플러스에서. 자, 여기는 인티저, INT, 인티저의 최대값을 구하시려면 이렇게 인티저, 래퍼 클래스의 맥스 밸류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최소값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플러스, 쌍따옴표 찍고, 콤마, 최소값, 땡땡 쓰시고, 최소값은 맥스가 아니라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맥시멈이 최대고요. 미니멈이 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인티저 씁니다. 인티저 점 쓰시고 민 밸류 실행합니다.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오세요. 그 인티저의 최대값은 3억이라는 줄 알았더니 30억인 줄 알았더니 21억이네요. 둘, 넷, 여섯, 여덟, 여기까지 이게 21억. 21억 4,748만 3,647까지 쓸 수 있고요. 마이너스 값은 거기다 플러스 1한 그 여기서 한 개 더, 한 자릿수 더 간 그 이렇게 들어간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최대값을 암기하세요. 암기는 뭐래요? 이렇게 찍어보면 다 나오는데 이해되시겠죠? 그냥 암기할 것 같으면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되셨죠? 찍어보시고 이렇게 작성하고, 대신에 이제 이진법 이런 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진법에 해당되는 것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좀 찍어보시면 된다. 자, 저희가 바이트가 있었는데, 바이트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요. 자, 바이트. 그대로 길러주세요. 인티저가 아니고, 바이트. 바이트의 최대값. 바이트의 최대값, 인티저 지우시고요. 바이트의 맨 앞자를 뭐라고 쓴다고요? 대문자로. 바이트.
아시겠죠? 램프클래스입니다. 되셨나요? 램프클래스. 최대값 여기 그 여기 인티저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단어만 잡히는데 컨트롤 C, 인티저 더블 클릭, 컨트롤 V. 수정하면 되죠. 바이트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 모든 램프클래스가 그 맥스 밸류와 미니 밸류를 갖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되었나요? 예. 그리고 실행하시면 이제 나옵니다. 이게 127이고요. 바이트는 127. 최소값은 그거보다 한 자리 더 표시된 마이너스 128이 표시가 된다. 되시겠죠? 자,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이제 그 해볼 만한 것들을 이제 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법 변환, 인티자에는 진법 변환 같은 거 이제 사용할 수 있으시죠? 진법 변환. 그 to, 뭐, binary 이렇게 써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써먹을 만한 게 이제 문자열로 숫자를 받았어요. 문자열. 문자열로 된 숫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 얘는 데이터 형태가 타입이 문자라는 얘기예요? 숫자라는 얘기예요? 문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문자열로 된 숫자 데이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숫자로 된데 저장을 하면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프로그램. 그 데이터인 경우에 저희가 원래는 이제 쌍따옴표 찍어서 뭐 1, 2, 3 이런 거죠. 1, 2, 3. 아시겠죠? 1, 2, 3입니다. 예, 코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코딩하는 방법은요. 문자를 맨 앞자부터 이렇게 가져와요. 그래서 if문 써요. 얘가 1이면 숫자 1로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1로 바꿉니다. 뒤에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곱하기 10을 해요. 곱하기 10. 되셨나요? 얘가 2면 숫자 2로 바꿉니다. 아시겠죠? 1이면 숫자 1로 바꾸고 2면 숫자 2로 바꾸고. 되셨나요? 뒤에 데이터가 또 더 있으면 곱하기 10을 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10, 요걸로 계속 더하시면 1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더하시면 12 이렇게 됐고요. 곱하기 1 했으니까 120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리고 얘가 숫자 3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숫자 3이면 얘를 숫자 3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전부 다 더해요. 이렇게 전부 더하시면 123이 되는 거죠. 되었나요? 뒤에 숫자가 없으면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있는 만큼 계속 반복 처리를 하는 거죠. 반복 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짜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이거를 숫자로 바꾸자. 예. 숫자로 바꿉시다. 숫자, 인티자 숫자입니다. int 숫자. 자, int 숫자로 바꾸기. 공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엄청나게 많이 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잖아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 가져온 것들은 다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이해되시죠?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숫자로 바꾸는 프로그램은 엄청 많이 짭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데이터 받을 때도 저희가 키보드로 받을 때도 원래 숫자로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다 문자열로 받으세요 라고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 문자열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걔를 숫자로 변경해 주는 프로그램을 짜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요. 그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데이터가 넘어간다. 여기서 1, 2, 3 이렇게 넘어가요. 1, 2, 3. 이거 숫자 통째로 넘길 수 있어요? 안 되죠? 이거 데이터 한 개씩 넘겨야 돼요. 1 넘어가고 넘어왔으면 여기 한 개 저장하고 또 2 저장하고 또 3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로 처리를 해서 이제 얘를 잡아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걸로 처리를 하게 돼요? 주로 문자열로 처리하게 돼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문자열로 다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티저 타입으로 int 타입으로 뭐 지금 int 데이터 이렇게 해서 데이터 이런 것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숫자 1, 2, 3이에요. 그러면 integer 점 쓰시면 얘를 분할하는 거죠. 한 개 잘라요. 잘라가지고 숫자로 변환한 다음에 그 숫자가 있는 만큼 곱하기 10을 계속 반복해서 10을 하시고 처리를 해줘. 더해주는 처리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여기 한 개씩 자르는 것을 parse라고 합니다. parse. P자 누르시면 parse int라고 나와요. 문자열을 집어넣으면 parse int 나오시고요. 그래서 쌍따옴표 찍고요. 1, 2, 3 쓰시는 거예요. 쌍따옴표 찍으시고 문자열 숫자를 바꿔서 무슨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인티저 타입으로 만든 거죠.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 파즈 인티를 마우스 갖다 대시면 여기 보시면 내가 만든 게 이렇게 만들었어. 너 이렇게 만들었는데 int 보이시죠? 이 결과예요. 얘가 메소드 이름입니다. 가로열고 가로 닫고 t
자바 밑에 폴더 밑에 lang 폴더 밑에 인티자라는 클래스 안에 파즈 아이디. 이 대문자가 나온 이 대문자가 나온 여기가 이제 클래스입니다. 대문자가 나온 클래스 되셨나요? 예. 지금 자바 폴더 안에 lang 폴더 안에 여기 대문자 i 여기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안에 파즈 int라는 메소드가 있는 거예요. 가로열고 닫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처리문. 아시겠죠? 요거 왜 선언했어요? 스트링 s 요거를 받아서 저장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저장하려면 변수를 선언하셔야 돼요. 얘 타입은 문자래요. 스트링. 그래서 스트링 s 이렇게 선언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트로즈는 뭔지 모르겠지만 트로즈 넘버 포맷 익셉션. 넘버 포맷 익셉션은 얘가 그 이렇게 숫자 형태가 아니면 나오는 예외를 처리한 거예요. 넘버니까 숫자 포맷 형식의 예외다. 예외. 예외가 발생이 되면 처리를 하자. 이렇게 이제 뭐 던지자. 이렇게 돼 있는데 throws 던지자. 근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되셨나요? 써져 있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 숫자로 바꾼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얘를 연산도 할 수 있고 뭐 더하기 10을 해서 이제 실수를 이용해서 한번 써야겠습니다. 실수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인트 데이터에다가 데이터 플러스 10을 연산해서 출력을 한번 해 볼게요. 연산이 돼야 되는 거죠. 플러스 하시고 연산을 하기 위해서 가로열고 닫고 먼저 씁니다. int 데이터 플러스 10 이렇게 해서 연산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어붙여라. 이게 123인데 10을 더하면 133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었습니까? 가로열고 닫고를 안 쓰시면 계속 이어붙입니다. 인데이터가 지금 이제 123이니까 123에 10을 더 이어붙여서 123.10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아시죠? 계속. 자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연산이 된다. 연산이 돼서 133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 문자열로 들어온 데이터를 숫자로 만드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처리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parseInt 이거 엄청 씁니다. 인티자로 바꿀 때는 integer.parseInt 제가 long으로 바꾸고 싶어요. long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래퍼 클래스를 쓰셔야 돼요? long 래퍼 클래스를 쓰시는 거예요. long 래퍼 클래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제가 실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소 바로에서 출력하는 것만 보여드리면 그 long 점 쓰시면 여기 long에 해당되게 나오시는데 여기 static으로 선언된 메소드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p라고 쓰시면 parse long 보이시죠? 예, parse long 이렇게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요. 쌍따옴표 찍고요. 여기 long이니까 좀 긴 숫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여덟 개 썼네요. 순식간에 1,2,3 더 붙겠습니다. 1,2,3 이렇게 더 붙이면 롱 타입으로 만들어주고 걔를 이제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 얘는 롱 타입의 숫자를 출력한 거예요. 아시겠죠? 입력한 건 문자를 입력했고요. 문자열 데이터를 입력을 했고 문자열 데이터를 숫자로 바꿀 때 저렇게 이제 parse라는 메소드를 쓰는데 long으로 바꿀 때는 long.parseLong 인티저로 바꿀 때는 그 integer.parseInt 아시겠죠? 되었나요? 그래서 이런 래퍼 클래스에는 이제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게 전부 다 있습니다. 자 바꾸는 게 있으시고요. 근데 그 실소를 이용해서 바이트 여기 인티저에 해당되는 요 타입에 해당되는 게 이제 IA라는 게 있어요. IA 점 쓰시면 이제 toStr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toString 무슨 뜻일까요? 예, 문자열로 바꾼다. 되셨죠? 실행해 보시면 이거 문자열로 바뀌어서 20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더 같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IA 플러스 예 쌍따옴표 두 개 찍은 거예요. 아시겠죠? 쌍따옴표 두 개 보통 앞에다가 찍어서 이제 앞에부터 문자열로 쫙 이어붙이기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쓰시면 문자열이 됩니다. 문자열 toString 쓰셔도 되는데 toString 래퍼 클래스에 toString 쓰셔도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래퍼 클래스니까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문자열로 쓰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시면 20이라고 찍혔는데 문자열을 찍은 겁니다. 문자열을 아시겠죠? 문자열을 찍은 겁니다. 다시 실수를 하시고 이번에는 i.toString 이거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문자 열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쓰는데 요 안에 투스윙이라는 변수 프로엠 짜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요 i는 기본형 변수입니다. 기본형 변수 값만 가지고 있어요. 다른 프로엠이 포함이 돼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 난다. 빨간색 오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오류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cannot be resolved 이런 게 없어요. 없는데 여기 투스윙이라는 게 지금 현재 없는 겁니다. 예, 없어요. 아 i가 없네요. a 쓰겠습니다. A였죠. A 이렇게 돼 있고 마우스가 되시면 얘가 이제 그 two string 더 뭐 primitive type. primitive type이 기본형 타입입니다. 기본 타입의 변수에는 int라는 변수에는 이게 cannot 사용하지 못해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이런 것도 이제 아 이게 번역이 잘 안 돼. 그럼 복사 파파고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파파고 같은 데다 붙여넣기. 예, 이게 다 네이버에다가도 이제 그러니까 파파고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합니다. 파파고.네이버.com 네이버.com 해가 이제 파파고한테 좀 부탁을 하면 번역을 잘 해주죠. 컨트롤 V 눌러보시면 예, 호출할 수 없습니다. 메소드니까 이제 문자열에 해당되는 것을 호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네요. 되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전부 다 한번 해보셨고요. 이 사라져라 이게 왜 안 사라지냐. 제발 좀 사라져 줄래? 아유 그냥 있어라. 예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야, 딴 데 다 가면서 얘는 안 사라져. 그래서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사용 불가능하다. 이해되시죠? 이제 문자열로 만들어서 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시소 해가지고요. 자, 쌍따배요. 쌍따배 먼저 찍을게요. 플러스 A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어떠한 데이터든지 문자열로 이어붙이면 뭐가 된다? 문자열이 된다. 결론이, 결과가. 문자열로 만든 거죠. 문자를 만들어서 썼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만들어 쓸 때 이렇게 이제 그 얘를 만들어서 투스링 이렇게만도 쓰지만 이렇게 문자를 이어붙이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면 문자열이 금방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렇게 코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딩을 해서 사용하는 거. 물론 이제 그 얘 숫자를 가지고 문자열로 만드세요 이런 래퍼 클래스 안에 그게 또 있어요. 밸류 값을 해서 이제 뭘 만들자 있는데 꼭 그런 것까지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요 정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API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자 저희가 이제 자바 API 즐겨찾기 해드리시라고 했죠. 자바.lang에 있다고. java.lang reference byte 대문자로 된 인티자 보겠습니다. 인티자. 인티자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인티자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 나중에 보는 방법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여기 인티자 여기 인티저라는 여기 클래스에 해당이 되고 클래스 인티저로 써져 있습니다. 클래스 인티저 자바 안에 lang 안에 lang 랭귀지 안에 인티저라는 클래스로 존재한다. 되시겠죠? 클래스로 존재하게 되고 그 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필드 중에서 필드 항목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이제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파이널 변수인데요. static 뭐 int 인티자로 돼 있으면서 max value 그다음 mini value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나오죠. 계산식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해서 계산돼서 나오는 값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런 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시면 여기 지금 all 메서드 처리문이 담겨져 있는 거 쭉 있으신데 여기 보시면 비트 카운트도 있으시고 뭐 바이트 밸류 바이트 값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있으시고 서로 비교하는 거 있습니다. 크다 적다 비교하는 것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더블 밸류 더블 값을 인티자에서 더블 같은 것으로 이제 해서 이제 컨버전 시키는 것도 있으시고 이퀄 같다 비교도 있습니다. 이퀄스 그 다음에 인티자 문자열이 있으면 인티자로 받아내는 것도 있어요. 문자열 가지고 파즈 int 저희는 파즈 int 많이 사용하시는데 int.파즈 int 라고 쓰는 것도 있으시고요. 롱 밸류 이런 것도 있죠.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 보면 밸류 값이 두 개밖에 안 돼서 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좀 쓰는 거를 참 그 이런 최소값 최저값은 이제
그 최댓값, 최저값을 여러 개 데이터 중에서 한 개 골라내는 이런 것을 쓰는 것을 이제 그 추천드리고요. 파자 int 여기 있죠? 인티자 타입 파자 int 해가지고 쓰시고요. 그 사인이 없는 그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이 없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쓰는 것도 있으시고요. 그 여러 가지 묘수들이 엄청 많아요. 더하는 것도 있고, 야 이거 뭐 더하는 그 우리가 만들었던 투 바이너리 투 헥사 투 옵티컬인데 여기는 보시면 리턴 타입 스트링이에요. 이런 게 스트링으로 나온다. 그 아까 전 파즈 int 인티자 파즈 int 파즈 int를 보면 int로 나온다. 결과가 int로 나와요. 여기 이제 요 앞에 있는 게 리턴 타입입니다. 아시겠죠? 리턴 타입. 그리고 얘가 스태틱이니까 얘를 호출해서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쓰려고 하면 클릭하시면 이제 사용법이 나오는데 사용법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인티자 파즈 int를 쓰기 위해서 여기 파즈 int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데서 보통 다른 곳에서 이렇게 파자 int를 사용하실 때는 얘가 스태틱인 관계로 스태틱입니다. 스태틱인 관계로 이렇게 이런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스태틱이라고 붙어 있으면 여기 스태틱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얘 클래스 이름이 뭐지? 클래스가 인티저입니다. 인티저입니다. 점 파즈 int라고 쓰시고 그다음에 여기 문자열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문자열을 집어넣어서 처리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여기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쓴 거 이렇게 스트링 이렇게 써. 여기에 스태틱이라고 붙어 있으면 아시겠죠? 되셨나요? 스태틱으로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변수 이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변수 이름 안에 뭐가 있다 이렇게 쓸 수 없고요. 그냥 클래스 이름 씁니다. 클래스 이름. 여기 지금 요거 보고 계신 클래스 이름 뭐죠? 인티저 아시겠죠? 인티저 점 쓰시고요. 파즈 int 가려고 하고 해서 요거 형식대로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실행이 된다. 되셨나요? 실행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되게 많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toString이라는 게 있어요. toString return the string object 뭐 representing the integer value 인티저 값을 이제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스트링 그 문자열로 만들어야 되죠. 투스트링 해서 문자열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투스트링.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인티자 i를 문자열로 만들 때 쌍따옴표를 찍으세요 이렇게 썼는데 쌍따옴표 안 찍고도 사용할 수 있네요. 자, 지금 이제 저희가 10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려면 여기 스태틱이 붙었죠? 위에 스태틱 여기 앞에 스태틱이 붙어 있습니다. 되셨나요? 스태틱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하라고요? 인티저라고 먼저 써라. 클래스를 먼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점, 다음에 toString 쓰시고요. 인티저에 해당되는 지난번에 a라고 썼죠? a 가로 열고 쓰시면 이렇게 문자열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자열로 바뀐 걸 스트링으로 집어넣어라. 되셨나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다 돼 있어요. 근데 굳이 이렇게 굳이 이렇게 쌍따옴표 찍고 플러스 A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이해되시죠? 예, 그냥 결과가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일로 문자열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고 싶을 때는 저렇게 이제 쌍따옴표 앞에 붙여서 문자열로 만든 다음에 처리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레퍼 클래스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과 이제 이런 게 롱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롱, 블루엔도 있어요. 블루엔 레퍼 클래스가 없는 것 같은데 블루엔도 레퍼 클래스가 있어요. 블루엔도 있고 바이트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가 CHR인데 CHR 말고 CHR 요것도 이제 캐릭터뿐만 아니라 CHR도 캐릭터라고 써져 있네요. 대문자 이게 CHAR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레퍼 클래스입니다. 아시겠죠? 레퍼 클래스 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이제 쓰고 계시고요. 자, 플로트 여기 있죠? 플로트. 더블도 있습니다. 더블도 있으시고, 그 여러 가지 레퍼 클래스. 기본형 클래스에 해당되는 게 전부 다 레퍼 클래스가 있구나. 아시겠죠?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문자로 들어오면 제가 더블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더블 점 파즈 더블. 있죠? 더블 점 더블로 만들고 싶으면 소수점이 있는 거는 문자열이면 더블 점 파즈 더블 되시나요? 소수점이 없는 걸 인티자로 만들고 싶으면 인티자 점 파즈 인티자 int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INT 써셔서.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기본형 변수에는 거기에 대응이 되는 레퍼 클래스를 전부 다 한 개씩 만들어 놨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태틱으로 붙이면 저희가 이제 클래스 이름 점 여기 있는 메소드나 필드 이름 이런 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계속 확인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아시겠죠? 보시는 방법을 조금씩 익히셔야 됩니다.